안녕하세요.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영상 보는데 부끄럽네. 이게 원래 처음 높이가 원래 제일 중요하거든요. 높이가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저도 앞으로 이제 높이를 어느 정도 넘을지 감이 오고 코치님이 봤을 때도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공간이 엄청 남잖아요. 2m 19라는 높이고 20, 결국엔 20 정도의 높이인데 스타트가 2m 20이라는 높이가 원래 높이뛰기 선수한테는 엄청 큰 부담인 높이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선수로서 엄청 만족스러운 스타트거든요. 근데 처음 높이를 기분 안 좋게 이렇게 시작하면은 끝까지 이제 헤매요. 높이뛰기 선수들은. 저 높이가 이렇게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남고 넘었다. 처음 스타트부터. 아, 오늘 조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살짝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경기 운영이 조금 잘안 풀려요. 이 올림픽 경기할 당시에도 스타트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처음 높이 뛸 때부터. 그래서 오늘 조금 재밌게 뛸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다음 높이도 다 계속 그렇게 여유롭게 조금 뛰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똑같은 주문을 외우는 건데, 루틴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이 뛰자? 그 2m 19랑 똑같이 뛰자? 그리고 높이 뛰기는 결국엔 높이 뛰는 승부잖아요. 높이만 뛰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높이 뛰고 동작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또 그거를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2m 20, 27이네요. 27을, 그러니까 27부터 거의 승부를 계속 봐야 돼요. 27부터 어떻게 또 기분 좋게 넘냐? 27부터 어떻게 공간이 남냐? 제 기준에는 27, 뭐30다 기분이 좋게 넘었어요. 제가 원하는 동작, 제가 원하는 스피드, 제가 원하는 분위기. 그런 게 너무 다 삼박자가 맞았던 경기였거든요, 올림픽 때는. 근데 그걸 예상을 하고 갔었어요, 사실. 훈련 중에 이미 저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세계 랭킹 32등까지 올림픽을 갔었는데, 제가 31등이었어요. 엔트리가 발표하는 날에. 제가 31등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뛰었어요. 어차피 제가 1등 될 확률은 희미하잖아요. 1등에 비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순위권 안에 들면은 이득이고, 못 들어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하고 항상 하던 말이,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연습하던 대로만 하자. 연습도 그냥 올림픽에서 즐기다 오자. 재밌게 그냥 세계인의 축제를 그냥 즐기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후회만 없이 하고 오자. 사회가 이래가지고 저도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했어요. 이전에 리우 올림픽 때는 추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올림픽만큼은 추억을 만들어 놓고 싶고 행복했던 그 축제를 즐겼던 마음으로 남기고 싶다. 기억을. 그래서 올림픽 이제 출전 티켓을 따고 연습을 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 좀 남았었어요. 올림픽 준비 기간이. 그 기간에 너무 마음이 엄청 편했거든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재밌고. 뭐 저는 메달 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선수다 보니까 메달 생각도 없고 그냥 내 기록, 한국 신기록 목표? 한국 신기록까지는 예상은 했었거든요. 한국과 도쿄는 시차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연습한 대로만 하면 나온다 해서 지금 이 영상이 지금 33 넘는 영상이잖아요. 전에는 31이 최고 기록이었고, 2cm를 또깬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깨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해져요. 아, 다 했다. 내할 거는 다 했다. 나는 진짜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그냥 몰아붙이자. 이제 그냥 저 높이는 이제 걸려도 된다. 이런 마음을, 걸려도 된다는 마음이 일단은 생기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차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33 일단은 넘었으니까 1차 계획 성공이었고, 그 다음 이제 코치님이 사여가 이제 승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5 1차 시기에 넘으면은 올림픽 메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1차 시기 넘으면 무조건 동메달 이상은 확보다. 코치님이 사여가 35 1차 시기에 모든 걸 쏘아부어라. 저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35를 한 번도 안 뛰어본 높이에요. 연습도 안 해본 높이라 승부수를 띄운 거죠. 32m 35에.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었는데 저렇게 넘어진 거거든요. 엄청난 여유를 남기 2m 20뛸 때처럼 공간이 남았어요. 저걸 넘고 엄청 기뻤죠. 한국 신기록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1차 시기 넘었으니까 와, 막 이러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더 재밌어지고. 35 1차 시기 넘었을 때는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러고 이제 코치님한테, 와, 너무 쎄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서열가, 저기 가서 일단 쉬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제 자리 가서 이제 쉬고 있었죠. 그리고 전 35를 1차에 넘었는데, 35를 1차에 못 넘은 선수가 갑자기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스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 패스가 왜 했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37을 이제 뛰는 건데, 생전 처음 한 번도 안 뛰어본 높이라. 그냥 뛰었거든요. 사실. 앞전에 시합에서 연습이라도 해봤으면은 넘었었을 것 같은데, 뛰어보니까, 오, 넘을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처음 뛰는 높이는 절대 허벅지 쪽에 절대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상체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영상 보면은 허벅지까지 엉덩이를 넘겼잖아요. 엉덩이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뛰어보는 높이는. 그래서, 오, 여기 넘겠다. 첫 방에 엉덩이를 넘겼으니까, 똑같이 뛰면 이제 모금 쪽으로 가고 종아리 쪽으로 가고 뒤꿈치로 이렇게 타이밍을 아니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넘을 것 같은데 했는데 갑자기 그 벨라루시 선수가 1차 시계 딱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등으로 딱 밀렸거든요. 코치님이 39로 가. 그래가지고 아, 39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39를 한 번도 안 뛰어봤네요. 이전에. 그러니까 아, 모르겠다. 그냥 뛸래. 나는 그냥 뛰고 그냥 뛰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괜찮다는 말을 막상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끝나고 주변 분들이 야, 사영아 너 괜찮아로 떴어?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괜찮아라고 했다고? 이랬는데 영상 보니까 아, 했었구나. 아, 39대 했었지? 이런 느낌이 다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응원을 또 많이 해주세요. 높이뛰기 관중들은 그 소리가 또 들려요. 박수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조금 맞게 발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발이 점점점 빨라지면은 좀 좋더라고요. 제 기분은.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좀 몸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계 이제 편하게 코치님이 또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넘으면은 또 역사가 써진다 이런 말도 해주셨고 그냥 편하게 떼라. 그냥 올라만 가라. 나중에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올라만 가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올라만 타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올라만 탔어요. 넘지는 못했는데. 딱 올라만 타고, 또 허벅지, 오금 쪽에 걸렸거든요. 이 높이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을 해야 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높이에 대한 타이밍을. 근데 제가 아예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올라만 타지더라고요. 그한번 뛰어본 높이는 평생 제 몸속에 메모리가 되거든요. 높이뛰기 선수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한번 뛰어보면 타이밍을 알거든요. 0.1초만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만 해도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올림픽 계기로 타이밍을 조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39에 대한 높이를 도전하면은 다음 올림픽 때 2m 39를 또 도전을 한다면은 아, 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그냥 이때는 뛰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은 또 경쟁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의 또 축제라서 그 축제를 잘 즐기고 온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때는. 그래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많이 경험을 하면서 많은 시합을 통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제 목표는 오로지 파리올림픽 메달이기 때문에 메달을 넘어서 또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은 선수들의 다 목표잖아요. 세계 선수권도 메달을 따봤고 이제 저에게는 필요한 건 올림픽 메달인 것 같아요. 올림픽을 이제 리우올림픽도 뗐고 도쿄올림픽도 뗐으니까 뭐든지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통해서 파리올림픽 때는 더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